지금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초반에 이제 6리커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제 잠깐 그 소개해드린 오니고루시라는 무기거든요. 오니고루스. 오니고루시라는 무기가 있어요. 어디였지? 오니고루시. 역대 최고의, 보면 최고의 빌드라고, 최고의 빌드라기보다는 역대 최고의 저렴하고, 왜냐면 자본 없이 이제 가능하거든요. 자본 없이. 일단 뮤직으로 이제 크고, 간단한 부드러운 뮤직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음악 미스테이크. 예, 요런 가지고. 오니고루시라는,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이 오니고루시라는 무기를 보면은, 왜 무자본이냐면, 딱 캐릭터를 켜잖아요? 캐릭터를 켜고, 마을에 안 들어가고, 계속 거기서 파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힐록이라는 이 액터 마을 입구에 있는 그 보스 있잖아요. 걔가 이렇게 몸에 빛이 나요. 이렇게 막 불타는 오니고루시라는 무기를 들고 있어요. 요걸 잡으면은 오니고루시 검을 줘요. 이 검은 6링크 검이에요. 6링크 검을 줘요. 이렇게 6링크고. 이 검에서 어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검 자체 옵션은 그냥 평타예요. 다 무난해요. 레벨당 데미지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그니타 몹을 이그니타면 3초 동안 그녀의 격려를 받아요. 그녀의 격려를 받으면 그녀의 격려는 스턴 면역에 엑스트라 피지컬 데미지 엑스트라 123%가 불 데미지로 되고 그리고 각종 엘리멘탈 속성의 면역이에요. 면역이 되고 공속, 쾌속, 이속이 20%로 받게 되는 거죠. 단지 불 데미지가 이제 들어오는데 이것도 이제 좀그 해결할 방법이 많습니다. 이 검이에요. 이 검을 파밍 안 하면은 처음에 캐릭터를 캐시고 캐릭터를 캐시 그 만들고 난 다음에 한 3개를 캐 3개 4개를 켠 다음에 딱 만들고 계속 쟤를 잡아야 돼요. 아까 그 내가 힐록이라는 놈을 계속 잡아야 돼. 힐록을 계속 잡아야 돼. 그리고 레벨이 마을을 안 들어간 상태에서 레벨 7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힐록을 계속 잡아야 돼. 그리고 로그업하고. 근데 왜 3개, 4개를 키우냐면은 그 인스턴스 초기화가 되려면은 1분 30초가 걸려요. 한번 잡고 지금 초기화가 안 되거든요. 마을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분 30초 뒤에 초기화 돼요. 그래도 다음 캐릭으로 들어가서 또 잡아요. 이렇게 잡다 보면은 이게 사람마다 시간이 랜덤해요. 언제 나올지. 근데 잡다 보면은 언젠가는 나와요. 언젠가는. 그리고 얘 레벨이 중요하거든요. 레벨이 7이 넘어가야 그때부터 확률이 있어요. 확률인데 뭐 요즘에는 레벨 8도 돼야 된다는 말도 있기도 하고 일단은 이거를 얘는 4개를 가지고 했는데 얘 7이죠. 3개가 7이에요. 3개가 7레벨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날 확률이 있어요. 보면 아직까지 안 반짝이죠. 잡고 또 다음 돌아가고 또 잡고 그 초반에 이제 키우는 거는 사이온이 초반 스타트가 이제
이속이 있어가지고 사이온이 선호가 되고 있어요. 얘는 지금 섀도우로 했는데 사이온의 이제 개속성 인스턴스 초기화돼야 되기 때문에 잡아야 됩니다. 안 잡으면 안 돼. 얘 죽고 엄청나게 그 고난일 수 있는데 얘는 지금 한 5시간 걸렸네. 이 사람마다 진짜 랜덤이에요. 그 인내심의 한계에 도전하는 걸 수 있어요. 진짜 근데 무자본이다. 아, 그리고 나는 게임을 했을 때 돈을 벌기 힘들다. 운 좋으면 이제 두세 시간이에요 이게 진짜. 끝트머리 가야 되나? 그때까지 가서 마을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안 나오나? 얘는 뭐 끝까지 가도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이 친구는 지금 5시간에 4시간 40분에 안 나왔어. 근데 이제 베스톤이 보면은 얘는 또 나온다. 열심히 뛰어가면은 열심히 나와요 이렇게. 빨리 돌려가지고 나온대. 이렇게 오니보니를 그 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시간을 좀 자른 것 같은데 요 지금 꺾고 있죠 칼을. 칼 불타고 있죠. 요게 이제 요걸 잡으면 오니고리 그 오니고리 오니고시는 겁을 줘요. 근데 얘는 지금 더 세. 엄청 세요. 그래서 잡기 힘든데 근데 어차피 그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다고 하지. 예. 네. 잡을 수 있어. 딱 이게 되네. 차란스 소울드라고 6링크짜리가 떨어져요. 요게 오니고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 뭘 할 수 있냐, 그렇죠? 이 무지막지한 검을 가지고 어떤 빌드를 돌 수 있냐. 아까 밀디까지 설명이 들어갔었는데 무자본 오시프 오치프 괜찮아요. 오치프 오치프가 아주 좋아. 오치프 그 다음에 아이스크래쉬도 괜찮고 아이스크래쉬는 안되고 사클도 괜찮아요. 사클 사클 오치프 예? 오치프 사클 여기는 칼로 가는 건 다 갈 수 있어요, 실제로. 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더블 스컬러도 칼로 되는 건 다 갈 수 있어요. 프로스트 블레이드 되고. 단지, 엑스트라 파이어 데미지를 잘 활용해야 돼요. 123%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몰톤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요번 리그에는 테크토닉 슬램을 많이 갔더라고요, 사람들이. 요것도 엄청 세요. 그냥 요렇게 갈 수 있는데. 저는 오치프를 추천합니다, 오치프. 무자본,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자본이에요, 무자본. 오치프. 그러면 제가 이제, 일단 스탠드에다가, 오치프로 가려면은, 원래라면 지금 뭐, 지금 빌드를 보면은, 빌딩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듀얼리스트로 갈 거냐. 듀얼리스트로 가게 되면은 칼쪽 라인이 상당히 가까워요. 밑에 다 칼이 있어가지고 요쪽 라인이 굉장히 그 찍기가 좋아. 칼로 왔을 때 뭘로 갈, 맥스 블랙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여기 이제 보면 블리딩이랑 요쪽에 아마 챔피언이 블리딩 쪽에 임페일이 있어요. 임페일 갈 수 있고
맞아, 임페리어 택. 아니면은 지금 예로 갈 수 있어요. 듀얼리스트, 그 슬레이어. 슬레이어의 지금 오버킬 리치가 이게 그게 참 좋아요. 지금 헐블레싱의 디버프 있잖아요. 피 감소하는데 상당히 그 좋아요. 효과적이에요 얘가. 그래서 젤을 가느냐 아니면 요 포티파이가 있는 임페일로 가느냐, 어떤 걸 가도 엄청 세요. 뭐라 요런 버프들은 그 워치프가 그대로 받아요 버프를. 그래가지고 비즈 한번 빌드를 한번 해볼까요? 이건 저는 이쪽이요. 오버키로. 헐블리싱이 생각보다 레벨이 오를수록 묵직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로 해가지고 오니고로테로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얘가 왜 무거워 보이냐. 계속 딱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건 이 수 시간 동안 두세 시간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당장 그것까지 할 수 없고 일단 제가 무자본이 뭔지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자본이라는 그런 데 구매하지 않고 작업을 성공하신 다음에 지금 여기 블리딩 먼저 떴네. 더블 스트라이크 블리딩. 이건 솔직히 그 라스에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워치프가 해보시면 알지만 토템 유무가 상당히 안전해요. 안 되라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얘 결국 여러 얘를 잡아야 되잖아요. 얘를 잡다 보면 이게 아까 그 이제 오니고로시 칼이 들고 있으면은 좋겠는데 지금 없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여기서 어택 스피드냐 피지컬이냐 피를 갈 거냐. 보통 어택 스피드가 조금 더 효과가 좋아요. 어택 피드 98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 피를 갖다가 이렇게 세 개를 가가지고 여기로 전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쪽 라인을 타고 들어가면은 일단 저는 이미 저 오니고르시가 있어요. 이미 구매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찰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리그를 시작했을 때 이게 노가다를 했다고 가정하에 두세 시간 작업을 하고 내가 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오니고르시 6링크를 차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갔지? 아 이거 마을이 안되네. 마을 클릭했네. 어쨌든 이렇게 문민글 바로 착용할 수 있거든요. 워치프 레벨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앤세스트럴 프로덕트로 진행을 합니다. 힐록 리월드 일단 뭐 이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킬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최대한 뭐 조합 알려봐야 버프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일 처음 시작하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갈 수 있는 거, 칼로 갈 수 있는 걸 다 보는 거죠. 보면은 그라운드 뭐 이런 게 있어요. 요런 중에 아무거나 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라운드를 가든지 몰턴을 가든지 다 세요. 다 세고 몰턴이 초반에는 초반 러시 진짜 좋아요. 몰턴 초반 러시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이제 바꾸고 하는데 지금 초반에 지금 칼라가 안 되잖아요. 칼라 좀 바꾸고 갈게요. 둘둘둘이 딱 좋아요. 둘둘둘 그냥 무난하게 더블 스트라이크보다는 초반에는 범위로 가는 게 좋아요. 범위 그 범위가 이제 몰턴이라든지 얘나 근데 몰턴이 제일 무난하거든요. 몰턴이 아니면은 몰턴이 좀 너프가 돼가지고 그라운드 슬램 닮아네요. 가보죠. 그라운드 슬램 아니 몰턴 초반에 조상들 바로 갑니다. 바로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무역대 무자본이 여러분. 단지 두세 시간 작업을 해야 돼요. 솔직히 이게 두세 시간 동안 이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두세 시간 동안 맞죠. 이게 역대 최고의 그 역대 최고의 스타트 빌드라고 보면 돼요. 이 불 타는 게 헐리우드 블레싱이에요. 물량을 빠면서 해야 돼. 몰턴이 아직까지 쓸만하네. 이렇게 몰턴을 가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게 역대 최고의 그 왜 최고냐면은 융리크가 초반에는 잘 안 나와요. 타빌라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 동안 바로 이게 처음부터 바로 융리크로 그러면 아예 장비를 차 장비를 구하는 시간과 돈을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시나리오를 진행하면 돼요. 이대로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죠. 몰톤으로 일단 그냥 쭉 달리시면 돼요. 몰톤으로 이렇게 이런 걸 바로바로 찍어줘야 돼요. 이 스킵봇 하나하나가 중요하거든요. 저번에 이제 몰톤으로 하시면은 그냥 엔트게임까지 진행이 90렙까지 그냥 올릴 수 있어요. 워낙 세가지고 얘가 몰턴이 또 보스 딜에 특화가 돼 있어요. 보스 딜에 특화 돼가지고 엄청 세요. 보스 이 뽕돌이 중간에 있는 애한테 여러 번 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아주 최적화된
6까지만 해도 진짜 제가 봐도 완전 꿀팁이에요. 이렇게 그냥 달리시면 돼요. 저번에 그 환영리기 시작하자마자 슬레어 딱 고르고, 슬레어나 지프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프틴도 이제 저 파이어 데미지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지프틴 같은 경우는 일단 파이어 저항이 있어요. 지프틴으로 말 그대로 이게 이민 워치프로 가도 괜찮죠. 지프틴 같이 워치프로 가도 돼요. 얘는 파이어 데미지 면역이라 가지고 면역을 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항을 파이어 저항이 됐지. 여기 파이어 저항 100%죠. 그걸 피 리젠도 붙어 있고. 그니까 지프틴이 요거만 딱 찍어도 저 데미지가 거의 잘 안 들어요. 지프틴으로 가도 괜찮아. 지프틴 가도 괜찮고. 근데 실제로 이제 슬레이어 요 옵션도, 오버킬 옵션도 이걸 찍으면은 저 피가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요거 찍으면은. 그래가지고 요것도 지금 괜찮다 봐야지. 강력히 추천해드림 두 가지. 이 지금 다른 빌드는 이걸 해결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 디버프가 세거든요. 엄청 아파. 단지 옵션이 좀 한정돼 있어요. 그게 단지 무자본의 최고의 검을 가지고 거의 이게 준주정급 검이거든요. 준주정 레벨당 다 오르 스탯이 오르기 때문에 준주정급인데 단지 검으로만 해야 된다는 맞죠. 이 검을 검 쪽으로 계열 타든지 아니면 레벨 어느 정도 찍고 난 다음에 초기 하셔도 돼요. 리그레시아 나중에 넘칠 테니까 나중에 시간 될 때 초기화시켜가지고 새로 빌드를 키우시 되는데 일단 얘로 가게 되면은 밀리에 제재가 되어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밀리로 몹도 랩도 금방 올라요. 보통 이 지금 상태에서 리젠만 맞춰도 충분히 버틸 수 있죠. 그냥 리젠 플러스 된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맞아도 지금 헐 블레싱이 들어와도 피가 안 달아요. 헐 블레싱 데미지가 레벨당 올라가기 때문에 저 랩에서는 약간 좀 무시해야 돼요. 초반에 이제 랩업 할 때는 몰턴이 최고의 그 밀리 스타트 빌드로 알려져 있어요. 하시다가 이제 엄청 세지 않은 중요한 건 지금 링크도 솔직히 별로 안 꽂았어요. 네, 이런 식으로 엄청나죠. 장난이다. 그리고 자본이 약간 있을 때 해야 될 스펠 계열이 있어요. 스펠 계열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데 또 스펠 계열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스펠 계열. 그러니까 새로 스펠 계열을 하나 또 만들어요. 스펠 계열은 뭐가 있냐. 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걸로 단지 가볼 만할 것 같아. 얘로 위치로
루시로 네크크 네크 있잖아요. 네크가 무자본 또 네크가 있어요. 무자본이 아니고 이건 자본 조금 있어야 되죠. 특징 유니크가 있어야 되는데. 꽤 했다고? 그러니까 걔 같은 경우는 그냥 6리커였는데 지금 요거는 보면은 지금 장비가 그닥 필요 없어요. 얘는 솔직히 장비가 필요 없어. 그냥 사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냥하는 거죠. 이게 같은 경우는 레벨이 4가 돼야 돼요. 일단 좀비로 가, 좀비로. 만만한 게 좋을 거야. 브라이트야, 원래 좀비야, 뭐건데? 브리지 펄스? 이것도 괜찮은데, 일단 그냥 바퀴 막혀요. 3마리까지 이렇게 하면 무자본을 그냥 키우면 돼요. 그냥 애도 워낙 세가지고 그냥 그럼 사기죠. 그냥 좀비부터 키워가지고 바로 그죠. 이거 그냥 달리면 돼요. 좀비가 이미 그 사냥이 잘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무자본이죠. 그냥 좀비만 이렇게 끌고 가도 뭐 사냥은 진짜 문제가 없어요. 너무 쉬워. 다음 리그를 좀비로 할 거냐? 그러니까 자기 선택이 있어야 돼요. 다음에 뭘로 갈 거냐? 아, 한글요? 한글 있죠. 한글을 제가 지금 한글 저 클라이언트를 한글로 이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제 영문을 제가 하는 이유는 영문에 지금 호환되어 있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런 툴들이 있는데 영문에 좀 더 최적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편의상 그 툴들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이제 게임 내에 있는 아이템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POB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크래프트를 하기 전에 크래프트 변화도 직접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는 이제 제가 그 네코로를 바로 그냥 말 그대로 처음에 스타트로 바로 키우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네코로라고 보면 돼요. 완성도 높죠. 얘는 완성도 상당히 높은데, 죽은 메아리 넣고, 일단 좀비를 소환해야 되거든요. 좀비를 소환하려면은, 지체를 깔아야 돼요. 깔고, 막 소환해야 돼요.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좀비에요. 그리고 좀비 빌드는 이번 리그까지는 아주 강력했어요. 다음 리그는 어떨지 몰라요. 그래서 리그가 초반에 진행되는 걸 좀 관찰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재밌어요. 이게 재밌고, 이게 좀비가 또 색다르잖아요. 좀비랑 이 스펙터는 말 그대로 죽어 있는 시체를 그대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아, 당연합니다. 왜냐면 리그가 있는데 새로 시작해요. 아까 보면은 그 이제 스탠다드가 있고 새로운 신규 리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임들은 다 스탠다드로 끝나요. 그러니까 리그가 뭐 한 세네 달 그게 간격이 있으면은 한 세네 달 동안 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 모든 캐릭터들이 다 리그로 넘어 그 스탠다드로 넘어가고 새로운 리그가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보면은 3월 지금 8일하고 13시간이 남았는데 이 델리리움이라는 환영 리그가 이때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접속해가지고 레벨 1부터 처음부터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새로 이제 지금은 접속하셔가지고 좀 약간 어떻게 키울지 이런 방향을 좀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좀 배워놓고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8일 뒤에는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새로운 환경이 있어요. 그게 보스라든지 시나리오가 달라졌어요. 막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번 리그 같은 경우는 사이러스라는 애가 있는데 딱 그 애를 이제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리그는 또 환영 리그라고 이제 거울 뒷면의 세상에 대한 또 이제 도전이 시작돼요. 거울을 통해서 안개가 막 깔린 그런 이제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나리오인데 이 델리리움 보면은 이렇게 소개가 있어요. 트레일러 보면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비 화면인데 맞죠. 얘가 또 이제 보스. 근데 우리 매번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메타업지 변형 리그는 곧 끝나요. 며칠 뒤면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리그가 시작되면 새로운 환경 이런 안개라든지 여러가지 메카닉이 바뀌어요. 새로운 스킬과 유니크가 새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새로운 재미가 있어요. 보스 패턴이라든지 예 전부 다 바뀌어요. 근데 모든 캐릭터는 끝나면은 지금 리그가 나왔죠. 메타모프하고 이렇게 리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는 스탠다드로 이렇게 넘어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그러니까 디아블로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세 달 안에 이게 원래 엔드게임이 세 달 안에 이제 복급한 보스도 깨고 거의 끝난다 봐야 돼요. 그럼 또 그 사이에 또 사람들하고 거래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새로 부캐로 키우든지 뭐 하는데 부캐 키우고 엔드게임까지 끼는데 세 달 걸려요. 세 달 동안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플레이하면은 예 되죠. 그리고 보면은 키웠던 캐릭터가 전부 다 스탠다드로 이렇게 넘어와요. 그럼 얘들은 지금 그 다 그대로 있어요. 템이라든지 단지 뭐가 다르냐면 그 이전 리그에 스킬했던 시나리오가
이게 스탠다드에 있는 애들은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맵이나 이런 게 새롭게 해야 돼. 시나리오 새롭게 해야 되고. 그래서 스탠다드는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신규 리그에서 다들 하죠. 그리고 보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탭들이 그대로 다 넘어와가지고 이게 제거만 가능하게 이렇게 다 넘어와요. 아니죠. 길드라는 게 있어요. 길드. 길드나 친구 추가가 있거든요. 길드나 친구 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리스트를 추가해놓고 길드에 가입돼 있으면 계속 커뮤니티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길드 창고가 또 길드를 가입하면은 길드 창고가 있어요. 그럼 길드 창고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아이템도 공유할 수 있고 같이 공개 파티에 참여해가지고 친해지면 친구로 등록해야 되고. 이 게임의 또 장점은 그 외국인들을 좀 자주 만날 수 있어요. 대부분 거래 긴말 들어오는 거 보면은 다 외국인이거든요. 한국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좀 글로벌 게임이다 보니까 얘는 지금 사이클론인데 소용돌이 있잖아 이거 내가 봐봐에 봐봐 소용돌이 봐봐 소용돌이 빌드 저도 이 길드를 들고 했었는데 지금 저 방송에 집중하려고 길드랑 여러가지 좀 정리를 했어요. 새로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네, 근데 원래 기존에 저도 이제 길드랑 친구들이 많았죠. 요거는 이제 활빌드인데 이 게임에 좀 그 설명드리면 궁극적인 목표는 궁극적인 그 어떤 DP 스케일링에 있어서 궁극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교복처럼 유니크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크래프트를 해야 돼요. 나만의 스킬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DP를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장비를 이렇게 만드는 게 또 재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나중에 진짜 그 또 방송하면 좋겠는데 일단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캐릭 같은 경우는 공수에 공수고 옛날에 디아블로처럼 이렇게 아이템을 스크롤로 까야 돼요. 까야 되고 기존 옵션에 보면 스탯이랑 저항이랑 피랑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디아블로를 한번 플레이 해보셨다면은 그 많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디아블로 개발자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상당히 연관이 있고 오버그룹을 한번 깎고요. 여기 맵을 한번 돌아보면은 맵 모드가 있잖아요. 랜덤하게 붙는데 내 공격 스타일하고 상승이 맞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엘리멘탈 데미지를 주 데미지로 가는데 엘리멘탈 데미지 반사가 붙어 있으면은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내가 데미지가 세면 한 방에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내 데미지에. 요거는 지금 사슬 정도 있거든요. 사슬 정도 저주가 있고 일단 저주 같은 걸 봐야 돼. 저주가 이제 보면 사슬, 플레이어 저주, 사슬, 사슬이 쇠약화네. 쇠약화, 사슬 방지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불타는 거는 스킨이에요. 스킨 지금 할배 이미지가 좀 안 좋은데 투구로 바꿔야겠네. 불타는 거 스킨이고 투구 이걸 바꿔야 해. 할배 얼굴 좀 가려야겠어. 할배가 워낙 뽀대가 안나가지고 일단 불타는 거는 스킨이에요. 스킨 해가지고 얘는 궁수라서
약간 사냥하는 그 감이 조금 없어요. 왜냐면 보기 전에 다 죽어버리니까. 근데 궁수 스타일도 좋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사냥이 일단 편하고 맵핑도 좀 빠르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것도 어느 정도 완성 빌드예요. 실제 데미지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키우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괜찮은 그 빌드가 나올 수 있다고 하죠. 이게 단순히 공수가 아니고 좀 나만의 스타일이 들어갔어요. 그냥 보면 뭐 무기 데미지 기반으로 뭐 어떻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좀 특이한 공수예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공격이 원소의 일격이라고 스킬 자체 데미지예요. 무기가 데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펠하고 마법하고 비슷한데 이건 그냥 원소 데미지고 스킬 자체의 데미지가 존재하고. 그래서 아까 크래프트처럼 이렇게 스킬 레벨을 올리는 이렇게 크래프트를 제작을 해야 돼요. 스킬 레벨 많이 올리는 이래서 제작해야 이제 딜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킬마다 속성하고 그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유니크 같은 경우 보면은 자체적으로 두 발이 추가가 되거든요. 화살 두 발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두 발 때문에 두 발이 추가된다는 거는 두 발을 추가하는 또 다른 스킬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스킬 소켓이 실제로 맥스면 맥시멈 6개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원소의 일격이나 두 스킬 있으면 그 스킬 데미지를 올려주고는 여러가지 이게 나머지 5개를 이렇게 박아야 돼요. 근데 보면 이제 이게 한 발 나가기 때문에 두 발을 또 넣어야 되잖아요. 두 발이나 네 발이나 이렇게 스킬잼이 있는데 스킬잼인데 그거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가 또 데미지를 올릴 수 있는 잼 하나를 또 소비하게 되잖아요. 그럼 발수는 이렇게 퍼져서 나가는데 보스한테는 다니타가 또 약화되잖아요.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그걸 빼고 여기서 자체 화살이 두 발이 추가가 되면은 또 다른 잼 하나에다가 이제 그 데미지 증가를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스 데미지에 더 유력하다고 하죠. 더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화살이 좀 약간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좀 아까 화살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뭐가 다르냐. 하지만 직접 키워보고 말지만 데미지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스킬의 메커니즘을 굉장히 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스킬 같은 경우는 무기 데미지 기반이 많아요. 대부분의 스킬들이 무기 데미지 기반으로 무기 데미지 몇 프로가 이제 스킬 데미지로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특성에 맞게 그 데미지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 맞게 무기 선택이라든지 장비 세팅이라든지 보조 마법 아우라 뭐 이런 걸 다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저희 같은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제 가이드를 조금 참조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스타트 빌드라든지 추천 빌드가 있거든요. 그럼 그대로 따라서 이제 키워보는 거죠. 잘 키우는 사람들은 하루 만에 키워요. 하루 만에 그 만렙을 찍기도 해요. 근데 장비가 어느 정도 있을 때 하루 만에 키울 수 있고 장비가 없다면은 좀 더 걸리겠죠, 시간이. 근데 대충 이제 고수들이 방송하는 내용을 듣고 따라하면은 좀 빨리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가지 빠른 기술이라든지 속성이라는 어떤 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또 방송하시는 분 중에서는 템도 이렇게 선물로 나눠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템을 잘 얻으시면은 초반에 진짜 많은 빨리 성장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POE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게임하고 게임의 화폐 단위하고 좀 달라요.
뭐 100원, 200원, 뭐 1골드 이고 이런 단위가 아니고 컬런시라고 이 화폐가 그 화폐의 속성이 있어요. 그 화폐 속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요. 화폐 속성에 따라 이렇게 보면은 아무튼 이거 끝내고 바로 이어서 이제 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보스들은 어떤 몹스들은 한 방에 죽는데 지금 이 보스처럼 페이스가 중대해요. 페이스가 좀 적정 피가 달면 안 달아. 피가 안 달고 그 페이스가 끝나야 죽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 또 이제 다 잡고 난 뒤에 이번 리그 같은 경우는 다 잡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보스 특징을 제조할 수가 있어요. 뇌하고 장기들을 이제 모았던 장기를 넣어가지고 애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이 옵션을 보면은 뭘 떨어뜨리냐, 예? 그리고 어떤 스킬을 쓰냐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 방어구를 추가로 떨어뜨리고 요거는 보면은 사망 시 집단 격분, 격분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버프를 말하거든요. 애들이 한 명, 몹들이 여러 마리 나타났을 때 한 명이 죽으면은 걔들이 다 이제 공격 속도나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버프를 말하고 이런 걸 옵션을 내가 딱 보고 얘들은 또 얘는 또 피읍이 있어요. 피읍이면 또 이제 자기가 때리면 피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피읍을 당하는 거예요. 몹한테. 그리고 이건 저 희귀무기를 떨어뜨린다든지 인내는 좀 강인함에 좀 영향을 주는 어떤 버프인데 이 버프가 충전된다든지 이렇게 몹의 그 속성이 나와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쪽 라인에 있는 게 좀 이제 드랍률이 높아요. 이쪽 라인에 다 클릭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드랍률이라든지 아이템 수량하고 희귀도가 올라와요. 그래서 최대한 이쪽으로 선택하고 간혹 가다가 내가 이제 갖고 싶은 6링크라든지 또 특별한 그런 옵션이 있어요. 드랍 옵션 중에 그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클릭하는 게 좋고 난 장신구를 얻고 싶다. 이거 다 이제 보면은 역병 석유를 추가로 떴든지 장신구 있으면은 난 장신구도 아까 장신구를 클릭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난 점술카드가 점술카드를 얻고 싶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얘를 만들어요. 그럼 얘가 나오겠죠. 이 필드가 상당히 그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장비를 풀세트가 아니에요. 지금 딴 데 빼놔가지고 좀 어려워. 도망가야 되고 열심히 도망가 싸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도망을 잘 가야 돼요. 지금 풀 장비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딜이 좀 안 들어갔는데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잡는다 봐야죠. 그래서 보면 이 보면 스킬이 여기 이동기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순간적 순간 이동하는 얘가 나한테 오면 나는 이제 근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몸도 약하고 피도 4600이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잡아야 돼요. 도망다니면 요것도 쿨이 있어가지고 요걸 잘 다 썼는데 오면은 도망하기 힘들어요. 맞아 죽는다 봐야죠. 그리고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다른 게임과 조금 다른 맞죠? 다른 게임과 많이 다른 그런 이렇게 화폐 단위가 있어요. 이게 다 화폐거든요. 화폐인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얘가 제일 비싼데 얘는 아이템에 무작위로 신규 속성을 부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전미 접두 해가지고 3개씩 붙일 수 있어요. 접두어 3개, 위에 3개, 전미어 3개. 그럼 만약에 여기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접두어가 2개고 전미가 밑에 딱 3개잖아요. 그럼 접두어가 한 자리 비었기 때문에 이 빈자리에 만약에 이 액자를 바르면은 하나가 랜덤하게 추가가 돼요. 옵션이. 그래서 이게 비싼 거고
또 밀러라는 여기 역한에 들어가는 밀러라는 그 화폐는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템을 유니크는 안 되고 이 레어 아이템을 복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비싼 콜롯인데 저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요런 이제 템들의 이 속성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사용 빈도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바뀝니다. 얼마나 필요 사람들이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화폐 단위가 카오스. 카오스는 어떤 레어 아이템을 갖다가 무작위 옵션으로 다시 부여를 해요. 그래서 이게 가치가 아주 좋다 봐야죠. 이게 무작위로 붙이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은 방어도 뭐 이렇게 붙어있으면 이걸 바르면은 옵션이 다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돌리기 때문에 작업하기에는 상당히 그 리스크가 있어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카오스로 작업은 잘 안 해요. 작업하는 방법도 이제 굉장히 다양해요. 하지만 작업은 화폐로 한다. 화폐 작업할 때는 화폐도 있고 에센스란 요런 딱 정해져 있는 옵션이 있어요. 보면은 얘를 딱 바르게 되면은 여기 특정 옵션은 항상 붙어요. 하지만 다른 옵션을 랜덤하게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여러 개 사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나는 물리 공격 피해를 흡수를 꼭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요걸 계속 발라야 돼. 계속 발라가지고 물이 붙고 피흡도 붙고 나면 데미지 잘 붙을 때까지 계속 발라야 돼.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포실이란 게 있는데 요거는 화폐는 아니면서도 어떤 광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광산 무슨 그거라 봐야 돼. 마인 비슷하게 광산에 있는 좀 석탄이라고 봐야 돼요. 석탄 종류인데 이런 화석에 담겨 있는 어떤 능력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여기 있는 속성이 나와 있잖아요. 방어도 에너지 보호막 혹은 회피 속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생명력 속성을 부여하는데 더 증가시킨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그걸 맞춰가지고 이걸 특정 옵션을 갖다 고정한 다음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POE 같은 경우는 다른 게임과 좀 더 다르다. 좀 더 괜찮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맵에 대한 어떤 그거죠. 아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회피 20% 요거는 옵션이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팔면 안 돼. 제가 이거 만든 건데 요거는 이걸 만들었는데 요게 지금 나중에 더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더 괜찮게 나왔어요. 템이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잘 쓰는 옵션은 공속이랑 피가 있으면은 잘 안 쓰는 옵션은 화상 상태의 추가 데미지랑 예 그다음에 저 깨뚜름 저 깨뚜름 저거는 이제 잘 안 붙거든요 옵션이.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이 있어가지고 약간 상승은 안 좋은데 어떤 작업화가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요거보다 조금 좋아가지고 쓰는데 요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번 바를 수 있어요. 접두어가 하나 피었기 때문에 뭐 액자리라든지 액자리 종류를 하나 바를 수 있어요. 이거 여기서 보면은 근데 바르기엔 조금 스탯이 좀 떨어진다 봐야죠. 어쨌든 역대 최고의 그 빌드를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아까 그 네크로를 키우게 되면은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돼요. 네크로 키우게 되면은 요 팀 조합이 있거든요. 얘들 얘는 버퍼예요. 요쪽에 땅딸망한 얘는 버퍼를 주고 있습니다. 버퍼를 주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나름대로 속성을 부여하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럼 내가 지금 사냥을 한번 해보면은 일단 이제 키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을에서는 물약을 이제 자동으로 채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채운 다음에
이 용병이 있는데 이게 디아블로의 그 용병하고 비슷해요. 장비를 입힐 수가 있어요. 얘는 딱 켜니까 이제 버프가 싹 다 깔리죠. 버프를 주는 장비를 채워가지고 이제 버프를 이렇게 줍니다. 여러가지 방어라든지 보호막이라든지 이게 다 같이 올라갑니다. 공격하고 데미지 감소 버프까지 주가지고 얘는 필수 소환수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애라 봐야죠. 그럼 얘는 또 데미지를 버프를 줘요. 이 골렘은 소환수에 데미지를 버프를 주는 애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는 버프를 또 캐야 돼. 이 버프를 캐고 버프 다 캔 다음에는 여기 사냥을 가봐야겠죠. 사냥을 가보면은 요거로 한번 가볼까요? 솔직히 뭐 그렇게 혈맹 이렇게 자나라는 애를 통해서 맵을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고 아니면 여태까지 모은 맵을 또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맵도 이렇게 이 알케라는 이 화폐를 통해서 희귀 옵션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노무라, 이게 노무라 아이템에만 희귀 옵션 부여해요. 그래가지고 노멀일 때 딱 발라요. 그러면은 희귀 옵션이 붙었죠. 근데 요정도 스펙이면은 많이 붙진 않았어요. 보통 보면은 아이템 희귀도 아이템 수량,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몬스터 무리, 몬스터 수량이 저게 높아야겠죠. 하여튼 저 세 개 라인이 제일 중요해. 저게 잘 붙었다. 그리고 앞에 속성이 내가 지금 할만하다. 그럼 내가 지금 맵을 열었는데 누구한테 열냐에 따라서 캐스트가 달라져요. 결국 캐스트 수가 이렇게, 얘는 야수의 대가, 얘는 탐험의 대가, 지하의 대가, 장막의 대가, 자나, 지도의 대가, 자나 이렇게 되잖아요. 요 옆에 색깔이 이 맵 색깔이요. 흰색, 노란색, 그 다음에 그, 아 감사합니다 following. 흰색, 노란색, 빨간색이 있어요 맵이. 그럼 이제 이 흰색 캐스트가 몇 개냐, 네, 캐스트 색깔이에요. 캐스트 색깔. 그래서 만약에 얘한테 맵을 열게 되면은 얘가 이제 요 중에서 캐스트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잔한테 빨간색 맵을 쓸 거기 때문에 하나 쓸 수 있거든요. 잔한테 캐스트를 받습니다. 이게 받는 게 따로 받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아틀라스 임무해에다 가지고 맵을 넣고 작동을 하면 됩니다. 작동하면 되는데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옵션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군단을 추가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렇게 뭐 안에 또 다른 몬스터 무리들을 땡겨올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일단 군단을 추가한다. 그러면 이 맵에 군단이 뭐죠? 이렇게 해가지고 군단이 이렇게 안쪽에 보면 군단이 추가가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저는 지금 사냥하지만 실제로 제가 때리진 않고 우리 좀비들이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때려주고 있어요. 그죠? 열심히 좀비들과 우리 스펙터 소환몹들이 사냥을 대신해 줍니다. 자세히 보면 애들이 빨리 뛰어나가서 때려요. 그럼 자나가 지금 캐스트가 나타났죠. 그럼 얘를 통해서 이제 아까 캐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 피해 반사에다가 옥수수 보면은 원수 피해 반사 다른 옵션이 또 만만하기 때문에 이걸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소환사인데 그 소환사가 소용돌이 쓰는 게 좀 특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좀 약간 좀 퓨전 소환사인데 제가 직접 때린 건 아니고 사이클론이 소용돌이 돌면서 이 소용돌이란 게 채널링 스킬이에요. 채널링 중에 다른 스펠을 쓸 수 있는 또 보조잼이 있어요. 보면은 지금 이게 소용돌, 이게 해오리 바람인데 이거는 채널링 스킬이에요. 채널링 집중하는 가운데 다른 스킬이 발동이 돼요. 이걸 넣으면은 그럼 나는 요 스킬을 넣었어요. 영혼 공물하고 모독을 넣었는데 그럼 채널링 중에는 모독은 바닥에 시체를 깔아요.
옷감을 깔고 용궁으로 시체를 터뜨려가지고 버프를 줘요. 피해복이라 버프는 소환수가 시신하다 최대 피를 4% 추가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로 온다. 그러니까 피에 비례해서 보호막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소 저항까지 주고, 맞죠? 카오스 소환수 물리 피해 30% 초과 카오스 피해로 획득한다. 그럼 카오스 추가 데미지도 소환몹이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채널링 하는 가운데 바닥에 깔고 그 지체를 포컬해서 버퍼를 얻는 거예요. 버퍼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막 사냥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소환몹들은 AI가 별로 안 좋은데 그 AI 좋게 하는 또 잼이 있어요. 그 잼을 박으면은 좀 더 먼 거리도 이제 가서 하게 되는 거죠. 사냥을 잡아줘요. 이렇게 멀리 가서도. 그래서 아이템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딱 부각하고 싶은 아이템을 또 부각할 수도 있어요. 좀 더 이제 좋은 아이템들을 더 내가 또 알람을 좀 더 크게 두고 싶다. 그럼 그렇게 또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보스들이 공유해놓은 그런 필터를 그냥 홈페이지 등록해가지고 그냥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물약이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이 물약 5개도 각 특징이 좀 있어요. 물약이. 물약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디아블로에서 생각하던 어떤 마나라 물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 아 피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은 다른 게 뭐 버프도 있어요. 뭐 이동 속도를 증가한다든지 아니면은 저항을 올려준다든지 방어를 올려준다든지 뭐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직 그런 여러 다양한 물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내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물약을 제작해서 쓸 수도 있어요. 저는 다 제작된 물약이거든요. 전부 다 옵션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또 일단 가디언인데 이 네 명의 가디언을 잡아가지고 가디언 그 다음에 있는 보스한테 갈 수 있는 열쇠를 줘요. 네 개의 열쇠를 모으면은 보스와 상대를 할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얘는 엔드게임 컨텐츠 중에 하나였어요. 그 리그가 바뀌면서 이제 얘들은 추가 컨텐츠로 남아있지 엔드게임 컨텐츠라고 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예전 엔드게임 컨텐츠거든요. 예전 리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디언 하면 여기 가디언 열쇠를 또 주군요. 이렇게 여기 이제 말 그대로 네 가지 이렇게 동그란 원모양이겠죠. 원모양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은 또 새로운 맵이 열려가지고 사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처리하고 캐릭터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딱 그 신규 리그가 시작하기 전에 나름대로 어떤 그 방향으로 갈 거다, 무슨 베이스 캐릭터로 갈 거다 이런 걸 정해놓으면은 상당히 편합니다. 왜냐면은 키우다 보면은 막 키우면 어느 순간에 막 죽게 돼 있어요. 막 키우면 어느 순간에 막 죽어요. 그래가지고 막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자문을 구해요. 어떻게 키우냐. 안 된다. 그래서 길드 같은 데 가입하면 진짜 좋아요. 길드 가입해가지고 길드에 이제 있는 매니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한테나 물어봐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그 빌드를 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코치를 받아야 돼요. 무정 장비만 좋다고 이 게임이 또 완료가 되진 않거든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장비가 좋으면 좋겠지만
장비가 안 좋아도 완료할 수도 있고, 장비가 좋아도 완료를 못할 수 있어요. 그 빌드마다 필요한 게 있는데, 장비는 엄청 좋은데 물리 저항이 0이 하나도 안 맞췄어. 그러면은 근접하는 애들이 순간적으로 나타나가지고 한 대 때리면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엄청 스트레스 받죠. 게임을 할 수가 없어. 계속 죽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맞게 일단 저항이나 방어적인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몬스터마다, 옛날에 우리가 디아블로라 RPG를 보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속성 저항이고 방어력이 있잖아요. 비슷해요. 속성 저항과 방어력 똑같아요. 똑같지만 조금 더 추가되면은 이제 뭐 독저항도, 대부분 RPG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저항도 똑같고 카오스 저항도 있고, 일단 저항을 맞추고 방어를 맞추고 대대로 대체로 그 정도면 괜찮은데, 몇가지 추가되는 게 이제 뭐 블릿 출혈이라든지, 무시할 수 없는 데미지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출혈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어떤 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출혈도 있고 뭐 버닝이라든지 뭐 피가 뭐 멈출 수가 없어. 피가 다른 게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면 이제 바닥에 막 독구름이 깔려 있다든지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또 요소로 인해서 이렇게 막 그냥 순삭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데 뭐 몬스터를 잡았는데 불똥 같은 게 날라와가지고 계속 따라와가지고 죽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또 레어 몹 중에 속성이 있는데, 죽으면 자기 시체에서 불덩이가 딱 생겨요. 그러면서 그 불덩이가 끝까지 따라와요. 그래서 그 불덩이를 지나가야 돼요. 딱 건들면은 그 불덩이는 이제 순간적으로 터지려고 딱 폼 잡거든요. 그때 피해야 돼요. 그때 피해야 돼요. 그럼 그 불덩이 피할 수 있다고. 아니면 다른 방법은 마을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된다고 하죠. 너무나 끝도 없는 이 시나리오인데, 잘 모르시면 이렇게 항상 우리가 옆에 이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템들이 그냥 좀 다르죠. 이건 뒤에 막 뭔가 있죠, 문어가. 이게 또 이제 영향받은 템이라고, 또 보스나 여러가지 이렇게 영향을 받은 템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보스의 영향받은 템은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또 옵션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걸 까면은 얘만 주는 옵션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특이하게 생긴 애들은 그 자체만 가지고서 또 이제 그리고 정말 그 이 게임의 아이디어가 정말 가지고 계신 모든 상상력을 총동원해도 됩니다. 충분히 이 게임의 그런 메커니즘이 자유도가 높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상상을 충분히 흡수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 줄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이 캐릭터가 나오게 되면, 캐릭터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놀라운 그런 옵션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빌드가 아니면 안 쓰잖아요. 그리고 가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통해서 팔 수가 있는데, 만약 그 가치를 아는 사람, 내가 안 써도 그 가치를 안다면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은 몇 화에 팔게 됩니다. 엄청 비싼 아이템도. 그래서 아이템의 가치를 또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템 가치를 알려면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고 사람들하고 그 정보 교류도 많이 있어야 요번 리그에 유행하는 아이템이 뭐다, 그래서 이 아이템이 잘 나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좋은 아이템을 헐값에 팔 수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배가 아프겠죠. 그럼 만약에 진짜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그 가이드를 따라서 쭉 키워 주시면 좋은데, 어디서 아까 전에 그 오니그로테 요런 그 오니고로시라는 템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나름대로 좀 사기 템인데, 얘는 처음부터 이제 손절구로 요거 키워야지. 손절구름 좋아요. 무자비 손절구름. 손절구름이 좋거든요. 손절구름. 이 오니고로시라는 무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게 좀 사기 템인데, 레벨에 비례해서 레벨에 따라서 물리 데미지가 증가돼요. 그리고 여신의 그 경력이 이 봉이라 되네. 역시 봉 상대인데. 역시 경력 같은 걸 받아가지고 버프를 받아가 엄청 세져요. 이 칼이 이제 100레벨이 되면 더 세져요. 레벨당 데미지가 오르기 때문에. 이 칼을 초반에 파밍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자본 파밍인데, 자본 없이도 이 칼을, 근데 이 칼을 한번 차면은 계속 차고 갈 수 있어요. 레벨 1부터 100까지 필요만큼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특이하죠. 이런 칼이 이제 나온다 말이죠. 그런데 하일리 드레시가 아니고 오니고로시라는 이 칼인데, 아까도 제가 또 오니고로시 오니고로시 파밍하는 걸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는데, 딱 캐릭터를 만들고 마을 들어가기 전에 그 보스만 잡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최소 레벨 7을 만들어야 돼요. 레벨 7 만들었는데 한 2시간 걸려요. 왜냐면 지금 요 앞마당에서만 잡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스킬 포인트는 찍어도 되는데 마을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이렇게, 왜냐면은 마을 들어가게 되면은 오니고르시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니고르시만 이제 힐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힐록만 계속 잡아야 돼. 딱 들어가가지고 잡고 또 나가고. 그럼 곧 보통 이 인스턴스가 1분 30초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잡고 다른 캐릭으로 또 잡고 또 잡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반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잡고 1분 30초를 기다려야 되니까 다른 걸 해가지고 3마리 정도 해가지고 계속 돌아다 보면은 오니고르시가 이렇게 그냥 오리고르시 그냥 힐록이 아니고 보면은 힐록이 좀 다른 애가 있어요. 보면 저 힐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몸에 칼 이렇게 몸에서 칼을 딱 빼요. 이렇게 칼을 빼고 여기까지 오는데 몸이 불타고 있어요. 그리고 피통이 너무 커. 잘 안 죽어. 그럼 얘가 이제 오니고로시 칼을 들고 있어요. 얘는 100% 드랍. 100% 줘요. 100%. Even if you die, you respawn back on the beach and repeat the process. Once Oni drops, 근데 죽어도 다시 맞아. 지금 떨어뜨리니까 지금 바로 떨어졌죠. 저게 이제 아까 그 칼이에요. 딱 이렇게 이 칼을 줘요. 6소켓 6링크 칼을 줘요. 사기템이 지존, 이게 무자본 지존템이죠. 이게 이제 그 파밍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이게 시간이 달라요. 누구는 2시간 만에 얻은 사람도 있고 누구는 5시간에 해도 안 나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평타 우리가 3시간이라고 얘기하지만 복불복이에요 진짜. 이 파밍도 예전에 해본 적 있어요. 저도 해본 적인데 3-4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상당히 잘 안 나와요. 이게 드럼이 상당히 저조한데, 저조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출연이 잘 안 돼요. 제가 일단 레벨 7이 되어야 출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봐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거 칼이 필요가 없어요. 저 칼을 제가 볼 때는 그냥 해도 사냥이 돼요.
얘도 지금, 얘는 지금 오니골시 들고 있지만 그냥 해도 사냥이 되고, 특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네코로는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아주 아주 좋아요. 아주 아주 강력 추천해드리는데, 왜냐면 몸이 좀 약해도 몬스터가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력 추천해요. 네코로는 진짜 장비가 좀 안 좋아도 이게 좀비나 수암몹들이 레벨만 좀 맞춰주면 세요. 레벨만 좀 세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딱 잡고 바로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아까 저 좀비 소환은 15마리였는데 얘들 지금 3마리죠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은 소환하는 그 마리수가 올라가요. 그렇게 가가지고 얘도 막 지금 좀 이속이 느린데 AI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내가 혼자 싸우는 것보다 훨씬 세죠. 무자본으로 크기에는 네코로만 하는 게 또 없어요. 소환몹들이 잡아주기 때문에 엄청 좋죠. 그리고 탭을 통해서 이제 지도를 껐다 켤수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좀비가 죽었는데 이게 피가 초반이라 피가 약하다 봐야 돼요. 설정에서 또 UI를 통해서 이 지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지형, 지도, 수명도. 전 지형을 없앴는데 이 지형을 또 넣을 수가 있어요. 지형을 넣을 수 있고 투명도 없애가지고 이렇게 완전 다 나오도록 할 수도 있어요. 시야도 멀게 작게도 할 수 있고. 아니 눈도 적당하네. 이렇게 하면은 지도가 좀 더 지도다워 보이죠. 말씀드리면 무자본이에요. 무자본. 솔직히 그냥 키우시면 되는 빌드에요. 이거는 딱히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뭐 코어템이 있고 뭐 당연히 코어템하고 뭐가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냥 뭐 사냥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몹들이 다 잡아주고 뭐 이런. 이게 이제 무자본 최고의 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새로 키우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저 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키우신다 리그를 말씀해 주시면, SSF 같은 경우는 그 거래가 안 되는 그냥 싱글 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싱글 플레이. 하드코어는 말고 한 번 죽으면은 그 캐릭터가 스탠다드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SSF는 싱글 플레이인데 풀 수도 있어요. 나중에 풀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선택해가지고 키우시면은 제가 꼭 이제 또 지원해 드릴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그 빌드 그 무자본으로 일단 제가 추천해 드리는 빌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 뭐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있었나 지금? 우리 POE의 진짜 장점 중 하나는 무료 게임이라는 거죠. 무료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무료지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스티치탭은 구매를 하면은 진짜 편합니다. 요렇게 스티치탭 기본적으로 이 색깔 탭을 주거든요. 이 색깔은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에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경매장이나 이렇게 등록이 안 돼요. 경매장 등록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매장이 등록 가능한 요 스티치탭을 사면 살 수 있어요. 프리미엄 탭인데 프리미엄 탭에 그 세트가 있는데 그럼 콜론시아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화폐랑 이제 프리미엄 이제 좀 있어요. 이게 사면 이제 편하게 이렇게 사냥을 할 수가 있어요.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화폐 탭이 없으면 얘들이 다 이렇게 여기 꽉 차게 되거든요. 그럼 다른 탭을 넣기 힘들어요. 사냥이 바쁘시면 아는데 탭 하나는 있어야 돼요. 프리미엄 탭 특히 화폐 탭이랑 내가 볼 때는 사냥을 많이 하시면은 많이 할수록 요런 게 다 필요해요. 많이 안 한다. 하루에 한두 시간 한다. 그러면은 돈, 이 화폐 탭 정도? 네, 많이 안 하시면은 화폐 탭 지도도 이제 이렇게 막 몇백 개씩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탭이 있어야 되죠. 몇백 개씩 나오면은. 근데 카드는 이제 보면은 또 사냥을 많이 안 하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카드는. 카드를 모으면은 일단 이게 카드 뽑기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또 카드를 모으시면은 카드를 이렇게 교환할 수 있어요. 희생조각 타블라사 지금 새로 만약에 키우고 싶다 지금 새로 만약에 그 뭐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신규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연습 좀 하고 싶다 그럼 제가 타블라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시군요. 그러면 이제 없는 걸로 하고 이렇게 카드를 보면은 딱 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아이템을 거래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막 교환해주기도 하는데 때로는 랜덤한 또 그도 있어요. 카드가 있어요. 이 화폐 같은 경우는 랜덤 화폐예요. 어떤 화폐를 줄지 몰라. 그 진짜 비싼 거 다섯 개가 나올 수 있고 그냥 평소처럼 저렴한 뭐 길 가다 줄 수 있는 그런 화폐 다섯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길 가다가 죽을 수 있는 화폐죠. 그리고 지금 제작이 가능한 템이 이렇게 나왔어요. 물리피해만 좀 많이 붙었죠. 물리피해만 상당히 붙었어요. 상당히 붙었는데 뭐 등급은 4등급이야 어쨌든 이거를 무작위로 새로운 속성을 붙이잖아요. 요거는 파란거에만 쓸 수 있어요. 파란거에 무작위로 속성 하나를 붙일 수 있는데 하나가 비어있어요.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보면 하나가 비어있잖아요. 이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파란 거는 옵션이 두 개밖에 안 붙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비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를 발라 치메타베이로 떴잖아요. 그럼 내가 괜찮아 이게 옵션이 그러면은 요거는 또 이제 레어 아이템으로 바꿔줘요.
옵션 하나가 붙으면서 마법 아이템을 레어 아이템을 바꿔줘. 그럼 다시 한번 더 찔러가지고 운 좋게 좋은 옵션이 뜨기를 바라면서 레어 아이템을 바꿔봅니다. 바꿔봤는데 정확도하고 시야 반경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 저건 내가 필요 없는데, 그럼 이제 못 쓴다 봐야죠. 이거는 그냥 이제 상점행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막 크래프 제작이라는 게 여기는 진짜 간단하거든요. 뭐 재료가 막 잔뜩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화폐를 발라가지고 옵션을 만든다고 봐야 돼요. 이런 게 여기에서의 제작의 그런 기본 논리죠. 기본 논리고 이렇게 조각들이 존재하고, 여기 다 이 조각은 대부분 열쇠라고 보면 돼요.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 방을 여는 열쇠. 이 네 개를 넣으면은 얘들 열려요. 그리고 요 방이 열리고, 요 네 개를 모으면은 또 이제 맵이 열리고 포탈이 열려요. 포탈. 포탈 여기 있잖아요. 포탈이 열려요. 그 얘들은 다 이제 열쇠고, 얘들도 다 열쇠. 밑에 얘들. 얘는 요 단위 한 개가 열쇠. 요 열쇠. 요 방마다 줄 수 있는 그 특별한 그 템들이 있는데 드랍률이 상당히 낮아요. 근데 이제 나오면은 진짜 괜찮다 봐요, 템이. 그래서 그 요 방을 열어야 되고, 요것도 그 열쇠인데 요거는 이제 한 4개 묶어가지고 열어야 돼요. 4개나 5개 묶어 열어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그 드랍률이 좋아요, 얘들은. 근데 이게 모으기가 힘들어요. 드랍 엄청나게 돼요. 막 화면 안에 가득 차요, 템이. 왜냐면 지금 제 특이에도 게시판에 보면은 군단 맥스런이라고 발이 불나게 달렸습니다.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아까 저 도링 나와요. 여기 보면은 방해띠리가 맞죠. 아까 지금 4개를 넣고, 아까 그 열쇠로 4개를 넣고 열어요. 열면은 포탈이 열리고, 이 지역에서 포탈을 잘못 클릭했어요. 좀 제가 좀 이런 허당인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 가면은 딱 이제 젠이 시작돼요. 이 젠 되는 애들은 처음에는 예, 저런 식이에요. 막 이렇게 다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 보스들이 있어요. 저 지도에 표시되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보스들이 있는데 쟤들 드랍률이 높아가지고 일단 쟤들을 무조건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고 넘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것도 보스 있죠. 이런 식으로 쟤들 뭐 무조건 잡고, 그 정사는 제일 끝나고 난 뒤에 나와요. 정사 끝나고 난 뒤에 보스 잡고 다시 중간에 오면 또 애들이 다시 또 젠데요. 다시 보스 잡고, 이게 이 시간 안에 얼마나 잡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템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그게 막 들어가가지고 계속해. 그리고 한 방 다섯 바퀴를 돌죠. 엄청 잡았겠죠. 밑에 보면은 쌓여가는 거 보이죠. 밑에 엄청 쌓여가요. 밑에 이게 지금 쌓여가는 거예요. 지금 드랍이 지금 쌓여가고 있어요. 이게 누적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누적되고 있어요. 계속 잡는 거지.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금 1분 50초. 밑에 계속 쌓여가고, 지금 누적이 증가하고 있어요. 시간이 줄어가고. 이 맵은 굉장히 짧아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또 보스 잡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시간이 20초, 10초, 7초 다 잡았네. 이렇게 돌면은 딱 떨어진 거예요. 밑에 쭉 떨어진 거 보이죠? 이게 다 드랍이 그대로 싹 다 바닥에 깔린 거죠. 그리고 요 액자는 요거 비싸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옵션 하나 추가하는 거, 레어 아이템에 옵션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요거 비싼 게 하나 떨어졌다고. 오, 액자까지. 예,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 있죠. 브라보. 이게 이제 군단. 네. 야, 열심히 달리니까 뭐가 나오네. 예, 요런 식으로 이 맵이 다 이게 특징이 있어요.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모으기가 힘들어. 요 총알을 모아가지고 100개가 되면 이게 한 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나오지 않아요. 열심히 모아가. 아니면 이걸 사야 돼요. 사면 이게 한 개당 거의 뭐 비쌀 거예요. 한 개당. 이게 얼마지? 영어 영문에서만 되는데 이 트레이드 매크로는 이 거래를 도와주는 그 툴이거든요. 영문에서만 동작해요. 현재까지. 그럼 이제 만약에 딱 이걸 검색하고 싶다. 검색하면 이 가격이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나와요. 근데 그 리그를 선택 그 세팅 해놔야 돼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리그가 신규 리그냐, 스탠다드냐, 아니면 저 하드코어냐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한 다음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요런 것들은 요런 갑툭툭 같은 경우는 실제 맵을 맵에 같이 넣어 가지고 부가 그 보너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추가 인카운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마스터 미션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박스를 다섯 개 뭐 깔 수 있게 뭐 한다든지 이런 걸 옵션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것도 13고 요까지는 이제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머리가 아파요. 너무 많이 설명을 하면 안 돼. 근데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 정도가 플레이다. 여기 보시면 이 여기 포탈은 좀 남들하고 다른데 이번 리그에 나온 그거예요. 챌린지 보너스 템이에요. 챌린지를 이제 36포인트를 달성하면은 이제 포탈 이펙트를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달성해가지고 얻었습니다. 무료템이 무료템. 단지 노력이 좀 필요하죠. 노력 필요하고. 혹시 여기까지 뭐 어려운 점 없으시죠? 저는 잠시 브레이크하고 차 좀 타 오겠습니다. 6 million wasted die. Choose one.